여러분들 안 되겠어. 다시 배워. 다니까 엉망진창으로. 여러분들은 속도 내는 것에 너무 안 돼. 이제 이건 중종머리가 아니고 중무리로 속도를 내는 거잖아. 중종머리는 빠른 게 아니야. 중무리도 빠른 것도 빠른 더 빠른 중종머리가 있고. 근데 이거는 빠른 중무리가 아니라 보통 중무리야. 더 빠른 것은 중종머리보다 더 빨라 중무리가. 근데 여러분들은 중종머리 하면은 정 안 단대 속도. 어? 알죠? 느린 걸음 속도. 일절 통곡 요런 뺏기 못 해. 그거 뺏기 못 해요. 일절 통곡 대원성은 타간장국을 흐를 섞어온다. 빨리를 못해. 연습이 안 되어서도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호흡 자체가 느리고 느리게 가. 그리고 발음도 아주 물러. 아미야미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쫙쫙 촥촥 뱉어. 뱉어서 톡톡톡 콩을 저기 뭐야 후라이팬에 튀기면 톡톡톡톡 튀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옛날 선생님들이 우리 정본진 선생님이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후라이팬에다 콩을 볶으면 톡톡톡톡톡 하고 이렇게 튀면서 까지면서 톡톡 이렇게 튀어오르잖아. 그렇게 소리를 하라고. 톡톡 튀기듯이. 그러니까 일절 통곡 이런 식으로 애원송은 다관장곡을 걸어 섞어군다. 톡톡 떨게 발음 하나씩 톡톡톡 튀게. 아이고 여보 노련님 아이고 여보 노련님 감정 넣고 반장 어겠지. 그냥 들어봐도 너무 물렁물렁하고 말랑말랑하고 눈에 터진 엿가락같이 이렇게 하면서 흐느적대면서 절대 안 돼요. 질퍽질퍽하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디에서도 환영하지 않아. 재미도 없고 환영도 안 해. 자, 목을 좀 하고 호흡을 가다듬어서 다시 합시다. 일절 통곡 애원성은 자 일절 통곡 일절 하지 말고 아가 그렇게 하면 하지 마. 일절 통곡 해야 돼. 일절 통곡 애원성은이다. 애원성은 타간장국을 섞어온다. 고글 아니고 고글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와 끄잡아 놓고 섞어온다야. 다간장 고글 섞어 야 어리 아니야 어거를 섞어온다야. 시작. 다간장 운다 요거 하지 마세요. 운다 끝에가 없어져. 꼬리가 없어. 꼬리가 없어. 아니야. 꼬리를 어떻게 해? 판소리는? 살려. 아니요? 천만의 말씀. 쫙 나가다가 도끼로 탁 쳐버려. 그렇게 끝내. 국기가 운다 하면서 점점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운다 길더라도 두 박자를 만약에 빼지 운다 이렇게 끄는 거야. 다 두 박자 동안 빼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운다 이렇게 되지 운다 이렇게 되지 않아. 매번 모든 소리에 그건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판소리 법이 아닙니다. 이제 정확히 해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모든 소리에 그렇게 돼서 고칠 수가 없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만연해 있다고요. 그 옛날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기들도 초등학생들도 강산채 소리면 다 도끼로 자르듯이 자릅니다. 강산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소리를? 운다, 멋이 어쩐다. 강산제 소리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소리는 그렇게 합니다. 도끼를 자르듯이 딱 끊어야 돼요. 운다, 멋이 어쩐다. 점점점 작아지고 여려지면서 끝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서양작법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나, 딱, 다 하면 그 굵기, 그 세기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리는 것도 있죠. 옥타브 밑으로 내리는 것은 그것은 또 그때 문제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친다? 도끼로 꼬리를 확 자르듯이 내려친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거 있죠? 디미노엔도 이거 아니에요. 뭐 이거에? 이거 점점점점 디크레센토. 디크레센토 아니야. 점점 약하게. 점점 약하게 가는 게 아니야. 약하게 아니야. 여리게. 점점 여리게 가지 않아요. 그냥 쫙 한다죠. 탁 끊는 거야. 그거 꼭 새겨두세요. 이제 제일 그게 병 패단이야, 패단. 그 다음에 아이고 여보 도련님 님 하고 놓아도 힘있게 놓잖아요. 님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님 힘을 갖고 가는 거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시작. 아이고 여보 도련님 한 박자 안에서 아이고 여보 아이고일까야 아이고. 근데 빨리 가야지. 아이고 여보 여보는 반박자씩. 근데 그걸 한 박자 아이고 여보 아니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반박자식이고 아이고는 뭐야 한 박자 안에 말이 세 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빨리 해야지. 빨리 막 초급하게 해야지. 아이고가 어딨어. 아이고 여보 도련님 시작.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참으로 가실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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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요. 라요. 나를 이제 한 박자씩 이제 나를 걷죠. 가실라요. 나를 시계길 걷고 조승려 정시라도 소년급제 입신양명 소년급제 입신양명 청후근은도 비올라 청후근은도 비올라 주야호강 친해실제 주야호강 진실제 절리남원 절리남원 절이 올라갈 때 밑에서 위로 훑어 올라가서 내려왔다 다시 위로 탁 쳐주고 리가 된 거야. 리기남원 다시 올라가자. 잘 리긴 흘 하면서 다시 올려주잖아. 그 음으로 이남원 시다. 리기남원 저만 저 비기기야. 생각들이 너와 생각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제가 이제 책은지를 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저번보다는 훨씬 뭐라 해요? 조금 더 저기 봐야 조금 더 나아. 조금 더 나은데 역시 지금도 늘어져 버렸어. 그거 잘 알아야 돼. 유마한 그렇게 올릴 때도 뼈조각에 그냥 제피치로 그냥 찌르듯이 뭘로 꽉 찌르듯이 그냥 쫙 찔러줘야 돼. 시작. 느긋하게 붙이지 말고 반박자식이니까 조급조급하게 발음도 해야 하잖아. 뭐야 받침도 해야 하잖아. 받침. 근데 그렇게 늦게 보면 받침을 언제 할 거야? 그럼 이제 가가가가가 된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빨리빨리 해야 그 발음도 다 저게 초중중 다 낼 거 아니야. 초중중 시작.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그렇지. 올라리나 일러줘. 올라리나 일러줘. 금강산 시다. 금강산 산 니은을 착 받쳐서 소리가 나야 돼. 금강산 사하지 말고 금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금강산이 돼야 돼. 그럼 빨리 그림을 아무려서 나중에 그저 니은 소리 날 시간은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리를 착착착 물고 가야지. 금가사 하지 말고 금가사가 아니야. 금강산이야. 그러면 그 박자 내에 그 종성까지 충분히 들으려면 조급하게 소리를 땡겨서 막 가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톡톡톡 튀게 그렇게 해야 뭐를 해. 초중종성이 한 박자 내에 다 나야 될 거다. 또 반박자 사이에 그것도 나야 돼. 반박자. 반박자 사이 초중종성을 내려면 어떻게 더 빨리 입을 막 꽉꽉꽉꽉꽉 막 물어서 어떻게 막 꽉꽉꽉꽉 빨리 해야 된다. 랩 할 때 죽을 듯이 개거품 물고 어떻게 발음을 다 초중종성을 내주라고. 알았죠? 네. 그렇지 않고 물렁물렁하게 그가 사사보이 하지 말고 금강산 상상봉이한데 그가 사사보이 이러지 말고 발음할 시간이 없어. 종성될 시간이 없게 하지 말고. 알았지? 네. 금강산 상상봉이시다. 봐봐. 쌍 할 때 쌍 빨리 내려붙여. 쌍시다. 쌍 더 빨리. 쌍 그렇지. 그 위에 있는 음은 있는 듯 없는 듯 짧게 아주 짧게 하고 밑에 내려온 음이 더 길어야 돼. 많이. 그러니까 빨리 아무려서 쌍시다. 쌍 그렇지. 그런 게 식임인 거야. 쌍 빨리 응 붙여. 봉이 그리고 응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식임을 만들어. 봉이 그렇지. 병지가가 되고 얻은 병지가 오실하요 동서남북 너 거룩은 바다시다. 여러분들은 세상 편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세상 편한 와중에 반드시 포인트는 있어야 돼. 너 아니야 너 그냥 두
주발을 콱콱 찔러줘야 돼. 그러고 쭉 피는 거야. 너가 흐르건 바다 시작. 요놈부터 들어가도 허룬 이렇게 그렇지. 너가 허룬 마다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오실라요. 처음에 내려가서 처음 하청, 그러니까 하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돼? 하청 소리가 무겁게 천근 추가 바닥에서 끌어잡아 다니듯이 무겁게 두텁게 흔들어주는 거야. 하음은 가볍게 내려와서 안 된다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실라요 시작. 오실라요. 반드시 함에 대한 절칙. 천근 무게로 무겁게 웅장하게 흔들어 주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저기 뭐예요? 성음이나 기교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전부 다 개나 져버리고 했어요. 어떻게만 해? 귀에 들리는 것만 겨우겨우 몸통만 가지고 겨우겨우 씹지도 않으면서 아우 아우 꼭 씹어서 하세요. 꼭꼭 씹어서 하나를 얻더라도. 예.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시작. 육지가 되거든 오실라요. 세상에 훨씬 다르네. 죽을 듯이 그렇게 하란 말이야. 마두카 하거든 시작. 마두카 오실라요 오실라요 오실 이제 이 니를 붙여갖고 오실라요 오실라요 우두백 허거거든 오실 오실라요 이런 거 오실 요런 거 실 요게 굉장히 강산지 소리에서는 많아. 고성 소리에서는 오실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 오실이야 거의. 근데 다는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에는 85% 90%는 다 그런 형은 다 그렇게 내려와. 근데 아닌 것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사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 또 안 돼. 아니랄 것은 분명히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오실 여기는 해야 돼. 오실라요 시작. 오실라요 운종용 풍종호라 오라 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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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잘해야 돼. 운종용 풍종호라 운종용 풍종호라. 그렇지. 용가는 뛰는 구름 가고 용가는 뛰는
있어. 용이 아니야. 용가는 뒤는 구름 가고. 용가는 뒤는 구름 가고. 바람이 가니 금일 소공군 소첨 나도 가지 백년 자 거기가 그렇게 백년이 그렇게 얼버무려서 될 일이 아니고 되게 돌려버려야 돼. 백년 아구성을 치하더라도 거기를 야물딱지게 돌려버려. 백년 소첨 나도 가지 시작. 백년 소첨 나도 가지 도련님 이기가 막혀 시작. 도련님 이기가 막혀 시작. 정부라도 오나라 정부라도 각본동서 임그리워 각본동서 임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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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중심 쳐들고 있고 교정신청 늙어 있고 상사언이 너를 캐며 상사언이 너와 나와 깊은 정원 너와 나와 깊은 정원 상봉 헐라리 기스거을
다루기만 얘들아 다루기만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구리 서로 우리 서로 꼭부 들고 실성발과함구도 그렇게 어렵다. 해갖고 다시 들으면서 천천히 새김질을 하면서 들으셔. 예. 어, 해서 소리를 만들어야지. 그때그때 그때그때 배운 소리는 그때그때 하세요. 또 배울 소리는 또 배운다 생각은 마시고. 예. 응.